자, 저 일본집 창밖 풍경이에요. 이런 멋진 풍경을 뒤로 하고, 아니다. 오늘도 뭐 날씨는 좋아요. 확실히 한국보단 깨끗해. 옆쪽 창문입니다. 저런 그림 같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네. 이쪽은 제가 일하는 자리예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니까 일도 더잘 돼. 2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로비에서 보는 경치도 끝내줍니다. 경을 치겠네 아주. 엘리베이터 왔다. 닫힘을 누르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주차장으로 가볼까요? 스르륵. 일본 주차장은 이렇게 번호마다 제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문콕 방지 공간이 있죠. 주차면은 더 넓은데 차량들은 더 작아요. 이제 아이를 데리러 출발. 24시간 내내 제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정말 편해요. 까짓 거 다달이 얼마씩 내더라도 내 자리가 항상 마련되어 있는 게 정말 편하죠. 주차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 이 시간에 들어가면 좋은 자리가 없을 텐데, 일본에서는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층마다 주차비가 또다 다르죠. 아무래도 맨 위층은 눈비 다 맞기 때문에 좀 쌉니다. 맞은편에서 차량 한 대를 만났네요. 근데 보세요. 1초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양보를 합니다. 제가 먼저 양보하려고 기어까지 바꿨는데 저쪽 양보가 더 빠른 바람에 제가 졌어요. 아, 아쉽다. 여기는 만나면 서로 양보하는 경쟁이 벌어져요. 다음엔 꼭 내가 이겨야지. 서로 대가리 마주보고 네가 먼저 양보하라고 서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쇠사슬이 내려옵니다. 이런 방식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은데 왠지 바퀴가 탁 걸릴까봐 좀 불안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아시겠어요? 제가 시간이 없다고요. 라면에 물 부었. 좌측 통행해줍니다. 일본에서 초보 운전자들은 좌우가 많이 헷갈리죠. 저는 이제 한국 가면 헷갈려요. 오른쪽엔 공사 현장. 요즘 일본엔 공사 현장들이 정말 많아요. 공사 다망하네요. 조금 달리면 이렇게 도시고속도로 진입로가 보입니다. 후쿠오카 도시고속도로 통행료는 620엔이에요. 도심이라면 거리에 상관없이 올라가는 순간 620엔입니다. 확실히 일본은 톨비가 비싸요. 이걸 타기 싫으면 좀 일찍 나오면 되는데 그게 또잘안 되더라. 고속도로로 가면 15분, 일반 도로로 가면 30분에서 40분이 걸립니다. 인생에서 20여 분을 절약하려면 620엔을 내야 하는 구조. 이게 바로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겠죠. 600여 미터를 달리다 보면 이렇게 톨게이트가 나옵니다. 제 차는 하이패스가 없어서 이렇게 동전을 준비해서 할아버지한테 냅니다. 삥 뜯기는 기분. 자, 이제 늦었으니까 열심히 달립니다. 일본 차들은 한국 차보다 확실히 천천히 달립니다. 한국 스타일로 여기서 운전하면 진짜 내가 지옥에서 온것 같아. 이거 보세요. 분명히 1차로가 텅텅 비어있는데 차들이 이상하게 2차로로 달립니다. 이제 깜빡이를 켜고 들어갑니다. 스미마셍. 차로가 합쳐지고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 노란색, 파란색 색칠하는 것도 요즘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많이 보입니다. 그냥 색깔만 따라가면 되니까 정말 편합니다. 노란색은 하카타역으로 가는 길. 저는 직진해서 모모치로 갑니다. 남자라면 직진이지. 오른쪽에 하카타항이 보입니다. 부산에서 배 타고 오면 저기서 내려. 후쿠오카는 원래 하카타라고 불렸죠. 지금도 하카타라는 지명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제 러브 호텔이 하나 보이고 고가도로가 얽혀있는 밑을 달립니다. 밑에는 바다예요. 바다를 가로질러서 모모치로 바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아. 깜빡이를 켜고. 칼치기 아니에요. 일본이라 빨리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 저 정말 안전운전합니다. 오, 앞에 보이는 게 힐튼 호텔. 오른쪽에 보이는 뾰족한 것은 후쿠오카 타워. 이제 후쿠오카 야후돔이 온전히 보입니다. 색깔이 특이하죠? 요즘도 소프트뱅크 잘하나? 야구장을 보면 아직도 마음이 설레요. 자, 이제 백도. 모모치 출구가 보입니다. 모모치는 후쿠오카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예요. 후쿠오카의 강남 같은 느낌? 집값도 제일 비싸고, 학군도 제일 좋아요. 술집이나 지저분한 게 하나도 안 보이죠? 학교랑 고급 주택들. 그리고 잘 정돈된 길. 이게 모모치의 느낌이에요. 일본의 우회전은 거의 다 비보호예요. 우리로 치면 좌회전이죠. 앞에서 차가 오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가면 됩니다. 서로 기본적인 배려와 양보가 좀 필요한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우회전을 해야지 자꾸 좌회전하고 그러면 안 된다. 혹시 차가 많아서 못 가면 우회전 신호가 따로 있기도 해요. 근데 그 신호가 굉장히 짧죠. 모모치 중학교 옆에 후쿠오카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아들은 여기서 썸머 캠프를 다니고 있어요.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촌 형이랑 같이 보내고 있는데 형은 오늘 운동하다가 다쳤는지 다리를 좀 저네요. 막 이렇게 제시 같은데 막 이렇게 막 멍멍이 같은 거막 초안하잖아. 그때 이렇게 막뭐 내려놓는 거 있지. 이렇게 핏새기 그거 내려놓는 거한 다음에 자기 머리가 내려와. 그 다음에 그걸 걔가 저절로
상대 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자기가 자살 폭탄을. 뭔 말인지도 모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집으로 갑니다. 일본의 골목길, 골목길을 채우고 있는 차들이 안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그냥 뭐 속이 다 시원합니다. 어딜 가나 구석구석 주차장들이 있어요. 이제 텐진에 도착했어요. 노트북 수리 맡겨놓은 게 다 됐다고 해서 나도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노트북을 찾으러 갑니다. 이건 오토바이 주차장. 한국에도 이런 오토바이 유료 주차장이 있던가요? 애플 스토어 어디 있죠? 애플 스토어요? 네. 잘 찾아보세요. 저쪽이요. 요즘은 아들이랑 다니는 게 제일 재밌어. 남자라면 아들이지. 아들리안 윤. 도착. 애플 스토어에 왔습니다. 한글 써놓은 거 보세요. 삐뚤삐뚤 귀엽다. 액정을 통째로 교체했어요. 그것도 무료로. 기분 딱 좋다. 집에 가는 길에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에 들릅니다. 커피 한잔 해야지. 이렇게 들어가면 마이크가 보입니다. 요따가 주문하면 됩니다. 하이. 완벽한 일본어. 사실 저 일본어 못해요. 근데도 불편한 게 없어. 할 말 다 하고 다닙니다. 지들이 답답하지 내가 답답한가. 이야 부채네 부채. 부채에 시달리네 아주 그냥. 아이 좀. 윤준이야? 윤준. 여기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이쯤에. 뭐? 아이. 아이. 돈을 내고. 아이. 아이. 돈을 받고. 커피도 받고. 감사합니다. 다시 집으로 갑니다. 집에 왔어요. 저희 동네입니다. 마누라가 고기 좀 사오라 그래서. 들어갑시다. 일본 슈퍼 영상 지난번에 올렸었죠.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이 달라요. 열매가 화려하다. BJ 열매도 아니다. 사온 고기를 굽습니다. 이렇게 또 미션 완료. 2주째 이 짓 하느라 힘들어 죽겠다. 평범한 하루 일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이 뭐 이러고 사는 거지 뭐. 끝. 그